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파이트 특방 오늘 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9월 14일 화요일 경기 정상화 기대감에 코스닥 양시장 모두 장중 오름세를 지속했는데요. 매주 화요일 화끈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김호영 대표와 내일장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인 가운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일부터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재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소재주 중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10조 원대의 빅딜을 계기로 회사의 중장기 성장이 기대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소재 관련주인 웰크론 한텍도 포스코 HI 클린메탈과 2차전지 양극재 소재 결정설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마감 가격도 24%대의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전기차주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 흐름을 이끌었는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에 주된 대장주의 역할을 한 섹터는 바로 2차전지 소재 관련주였습니다. 엠파카 이슈와 함께 중국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 증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시장 성장 전망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장 코스닥 시장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고가권에서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 미국 FOMC를 앞두고 미 증시 역시 관망세로 계속해서 조정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리스크 관리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있을 우리 추석 연휴, 굉장히 긴 연휴인데요. 이때 FOMC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 주력하시면서 단기 대응 전략 짜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